아직 5월의 초여름인데 조금 많이 덥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치솟아 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대구 15도, 안동 14도, 포항 15도가 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커 오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5도, 김천은 1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5도, 김천은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4도, 문경도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4도, 문경은 2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19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